클린스만 연봉 29억, 위약금 70억, 정몽규 배임 고발당했다. 댓글 반응.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데 오늘 축협임원 정기회의에 불참한다는 정몽규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참 클린스만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참 가지가지한다. 수습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감독놈은 튀고 회장은 꿀먹은 벙어리. 아이고 왜 이러냐. 한국 축구 아주 잘하던 감독은 보내고 무능한 알바 감독과 저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다니. 약 먹어라 축협. 클린스만 집으로 보내라. 위약금 정몽규가 개인 돈으로 변상하고 축구협회장 자진 사퇴해라. 100억인에 소개한 조국 탄원서 좌파 넘뚜 책임 물려라. 코치 알바로 꽂아넣고 통역 알바한 온몸에 문신 차돌은 자식도. 아니 감독으로는 결성과도 없던 무책임한 사람을 저런 거금을 주고 불리한 계약을 하는 게 말이 되나. 계약 과정부터 조사해서 책임질 놈들이 책임지고 자르고 위약금 다 물어내. 네. 누가 봐도 이상해. 평판이 좋지도 않는 클린스만을 감독에 그리고 뜬금없이 차범 그나들 차두리를 코치해. 이걸 주도한 축구계 좌파 카르테. 이 세력들을 퇴출시켜야 돼. 정몽규의 아직과 독선을 축협 내부에서는 감히 지적할 수 없음을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네요. 국가대표 감독 자리조차 맘대로 선임하는 정몽규의 현대가는 국민 앞에 사죄야.